오늘 이슈는 새우깡 원료 스크루브라 범죄자 방송 금지법입니다. 살짝 반성을 해봤어요.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들 적지 않죠. 최근 특정 범죄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및 도박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들은 다시는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겠죠.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요. 강제성이 없는 탓에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금방 방송에 복귀하곤 하는데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는데 여론업체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로 압도적으로 높았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래방 하면 생각나는 새우깡! 손이 마구마구 가죠. 48년 동안 국산 새우를 원료로 만들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미국산으로 교체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서해바다의 오염 때문입니다. 서해바다에서 건져오는 새우에 폐플라스틱 같은 폐기물이 섞여 나오는 사례가 늘면서 더 이상 식품 제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대요. 농심의 변심에 어민들은 바다가 아닌 수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어민들이 수협을 찾아와서 그동안 군산 꽃새우 전체 생산량의 70% 가까이가 새우깡 원료로 사용돼 왔거든요. 근데 이를 수입산으로 돌리자 판매 곳이 사라져 가격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한때 한 상자에 9만 원이 넘던 꽃새우 판매 가격이 최근엔 2만 원대까지 급락한 상황이래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꽃새우 가격 때문에 국산 새우를 등진 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폐플라스틱의 습격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도 오고 방학인데 심심하다 하시는 분, 뮤지컬로 나를 발견하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떤가요? 듀이핀이라는 주인공이 가족과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바꿔놓는 혁명 스토리! 뮤지컬 스쿨 오브 락인데요. 할리우드 스타 잭 블랙, 아니죠. 한국에서 아메리칸 흠을 뿜뿜 하고 떠난 마성의 잭 형이 주연한 영화를 원작으로 해 더욱 유명세가 높아요. 스쿨 오브 락은 자신의 밴드에서 쫓겨난 듀이핀이 친구의 신분을 도용해 명문 사립초교의 임시교사로 취직!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과 락밴드를 결성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여기에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아역 배우들이 직접 기타, 드럼, 일렉트로닉 기타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버린다니 기대해보시고요. 뮤지컬은 8월 25일까지 열릴 예정이니 잊고 있던 락스프릿! 깨우고 싶으신 분들 꼭 놓치지 마세요! I'll see you there. Rock on, Korea. 여러분,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건데요.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배고파!